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시니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이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에 거룩한 백성에게 부친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오늘 이그 환상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해석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기억하시죠? 바다로부터 올라온 네 짐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자 같은 어뭐 날개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지만 사자 같은 형상의 첫 번째 짐승 그 다음에는 곰 같은 짐승 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고 표범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이 올라왔고요 넷째 짐승은 뭐라고 표현하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무섭고 또 아주 사나운 그 앞에 있었던 짐승들과는 또 다른 모습의 그런 짐승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 짐승들에 대해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그 짐승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였다. 이 어, 환상의 그 내용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대체 이 환상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또또 또 때로는 그 마음이 좀 무섭고 참 이렇게 마음이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환상의 그 진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해석을 알려 주셨어요. 해석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 어제 그 읽었던 어제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에서는 짐승에 대한 묘사들도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물었던 것에 대한 그그 그 해석은요. 그 해석은 아주 짧아요.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17절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나중에 이제 나라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핵심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짐승들 짐승 같은 나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얻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 밟고 부수고 아무튼 이 세상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이 성도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도들이 얻게 될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 저는요. 이이 이 개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의 환상의 그 핵심이 바로 이 영원에 있다라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여기 18절 마지막에 그 나라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세번 반복해서 영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진짜 영원하다 정말 완전히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교가 되는 거죠 내 짐승 내큰 짐승이 이루었던 그리고 다스렸던 그 나라들 그게 그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고 그 나라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될그 나라가 나라야말로 정말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자,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다니엘이 좀한 가지 더 궁금한, 더 궁금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넷째 짐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것을 묻죠. 그런데 그렇게 궁금했던 이유는 더 알고 싶었던 이유는 그 넷째 짐승이 모든 짐승 그 앞에 있었던 그 앞에 나왔던 새 짐승 그 모든 짐승과 너무 달랐어요. 뭐 앞에 있는 짐승들도 무섭죠.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곰 같고, 하나는 표범 같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들보다 확실히 더 무섭고 끔찍한 짐승이 넷째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하기를 좀 기괴하죠. 그 이는 쇠입니다. 그 발톱은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와 발톱으로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리고 밟아버리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넷째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머리에는요, 10개의 뿔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뿔 사이에서 뿔이 하나 나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뿔보다 더큰 뿔이 이렇게 쏙 올라오는 겁니다. 그 뿔에는. 어, 눈이 달려 있었고 입술이 달려 있었고 뭐 이런 아주 기괴하고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그 넷째 짐승을 보았어요. 자그 짐승에 대해서 어이어 어, 묻는 거죠. 대체 이 넷째 짐승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랬더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신 자가 이르되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다 같은 짐승들인데 이 넷째 짐승은 좀 다른 거죠 더 강력하고 더 무서워서 완전히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열뿔이 일어났는데 그 열뿔들 다음에 한개더큰 뿔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 앞에 있던 왕들과는 또 다른 모습의 더 강력한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25절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대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앞에 있었던 그런 새 짐승, 새 왕, 새 나라의 그 모습과는 더 다르게 더 강력하고 더 무서 무시무시한 그런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밟고 부수고 먹어 버리고 근데 그 나라 중에서도 더 강력한 왕열왕 왕 이후에 더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아주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니엘이 보았을 때에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했던 뭐 세상에 있는 그런 어, 이 짐승으로도 묘사하기 어려웠던 그 형상이 아니라 정말 무섭고 막 뿔이 열 개나 달려 있고. 보통 뿌리 두개 달려 있잖아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열 개의 뿌리 달려 있고 게다가 그 뿌리 뭐 다시 또큰 뿌리 나오고 이분 이는 아주 쇠로 되어 있고 발은 노스로 되어 있고 아주 무슨 기계 같죠. 이런 무시무시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보았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다니엘이 보았던 이이그 무시무시한 짐승을요 어떻게 합니까?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고 그들을 그 짐승을 죽이셨다는 거죠. 또어 26절 뭡니까? 26절 보시면 그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 주면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에 거룩한 백성에게 부침바되리니 여러분 보세요 계속 환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던 아니면 이 다니엘이 보았던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던 아니면 이 천사가 이 꿈의 해석을 정확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던 간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은 언제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18절 아까 읽었죠 지극히 높으시니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시니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아무리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나라가 일어나고 강력한 왕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원한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 어 원한을 풀어 주시고 또그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그 백성에게 돌려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두 가지 그 메시지를 저 함께 붙들길 원하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에 아무리 영원할 것 같고 무시무시한 그 나라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이 져요. 이 말씀을 보면 어, 성도들을 이겼다. 몇 절입니까? 21절 보면 내가 본즉 이 뿌리, 그, 그 무서운 뿔 하나 더 나왔었죠. 이 뿌리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어, 강력하고 어,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그들을 이기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을지라도.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짐승도 하나, 둘, 셋, 넷 다니엘의 이 꿈을 보면요, 보통이 네 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금신상을 봐도 금으로 된,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그리고 철로 된, 철과 진흙으로 된네 개의 파트가 나왔죠. 이 전세 전이 어, 세상의 그 역사를 어,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강력한 왕들 나라들이 나와서 다스린다고 해도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 저는 이제 우리 어제 그 교육자 수련회에서도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눴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환상이 언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무시무시무시한 강력한 나라. 이 유다 나라를 어, 다스리고 점령하고 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어왔 아 죄송합니다 다니엘을 포로로 끌어왔던 이 강력한 나라 바벨론 그 바벨론 나라도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이라고요 벨세살 왕을 통해서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이 어, 마지막이 된, 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또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메시지는요, 그 영원한 이그 나라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한 가지는요, 그 영원하지 않은 세상 나라들 속에서 성도들이 얻고 있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패배와 괴롭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십일절 말씀에서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이 패배를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이십오절을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요,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이 괴롭힘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 기억할 게 있죠. 그 괴롭힘과 고통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그 괴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5절이죠. 25절 하반절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고통받고 괴롭힘당하고 패배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한때, 두때, 반때. 뭐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1년, 2년 그리고 반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3, 다 합치면 3년 반인데 3년 반이라는 게 뭐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은삼년 반이라고만 한다면 뭐 견딜만하지 않을까요? 이겨내 걸만한 그런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까지 밖에 이 일들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끝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로 돌려지는 또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는 심판이 있고 그 나라가 돌려 그 나라가 돌려지게 되는 그 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 환상을 해석하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아직 우리가 분명하게 뭐 어떤 것이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속에서 이 담겨 있는 두 가지 메시지 우리 심령에도 그대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강력해 보이는 나라와 권세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패배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고통당하지만 그 또한 영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한때, 두때, 반때 안에 다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들에게 돌려주실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늘 순종하면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세상에 힘세고 능력 있고 정말로 강력한 이... 나라와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세상 나라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또그 가운데 고통받고 괴롭힘 당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십년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